안녕하세요, 완엽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한 가수가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K-POP에서 여성 솔로 원탑하면 아이유는 반드시 언급될 가수 중 한 명일 겁니다. 아이유가 BTS, 지드래곤이 소유한 집보다 훨씬 비싼 집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유가 계약한 아파트의 가격은 130억으로 이름은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년인 2022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20층이고요. 130억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 130억짜리가 이 아파트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곳은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평수는 120억 정도라고 하네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청담동이라는 위치 자체가 부동산 규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100% 현금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1993년생인 아이유는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는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테르노 청담 아파트는 20층 한계동이고요. 29세대가 들어가게 되고 그중에 22세대는 단층이고 4세대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위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는 355평 정도 된다고 해요. 가격은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유가 분양받은 집은 74평형인 단층입니다. 단층집이 130억. 이제 위치도 위치지만 건축가가 라파엘 모네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유명 건축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첫 작품이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합니다. 네,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프리츠커 수상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누구냐면은 저희가 가끔 언급하는 안도 타다오 옆에 라파엘 모네오가 있습니다. 사진이 상당히 젊었을 때 모습이네요. 아, 여기 자하 하디드가 있네요. 자하 하디드가 그 동대문에 있는 DDP 건축가가 자하 하디드입니다. DDP를 설계하면서 받은 설계비가 무려 140억입니다. 프리츠커 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설계비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자하 하디드가 DDP를 140억에 설계를 했으니까 라파엘 모네오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140억 정도의 규모는 안 될 것 같은 게 내부 설계까지 모두 한 건 아니에요. 외관만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내부가 한국인 정서에 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만 설계를 의뢰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던데 라파엘 모네오의 이전 건축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테르노 청담의 모티브가 된 건물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곳에 있는 건축물이 에테르노 청담 아파트의 모티브가 됐다는 건물입니다. 살펴볼게요. 네, 이곳은 스페인에 있고 네, 여기가 스페인이고 이쪽이 마드리드. 이 동쪽 아래 이곳에 무르시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무르시아에 무르시아 성당 있는 곳으로 가면은 무르시아 시청이 있어요. 그 시청의 별관을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성당 광장이거든요. 아, 도시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스페인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 광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아 이게 이제 무르시아 성당입니다. 와, 멋있다. 16세기에 바르크 양식으로 지어진 대성당인데 이곳에 현대식 건물을 설계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이쪽 지역의 학생들 교복이 되게 이쁘다. 일본 교복이랑 비슷한데? 네, 아무튼 수학여행 온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건물이냐, 지금 여기 수학여행 온 학생들 인원 체크하는 이 앞에 있는 이 건물, 이 건물이 이제 무르시아 시청 별관이에요. 네, 별관에 이 외관의 영감을 받아서 에테르노 청담의 그 외관 설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와, 이 광장, 와 멋있다. 아, 지금 이거 학생들 계속 보려고 둘러보는 거 아닙니다. 네, 올라. 불규칙적으로 이 배치된 피사드가 상당히 인상적인 건물인데 보통 이렇게 불규칙하게 지으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무르시아 시청 별관이 그 199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아까 살펴본 무르시아 시청사 별관처럼 그 컨셉 아트를 보면은 외관 느낌이 좀 비슷해요. 하지만 무르시아 시청사 별관은 되게 불규칙적으로 파사드가 나눠져 있었는데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불규칙적으로 해놓으면은 그 주민들한테 욕먹거든. 암튼 라파엘 모네오가 에테르노 청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 한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들만 있는 풍경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강변을 따라 상자형 건물이 두서없이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건축가가 볼 때 이런저런 비판이 나올만 합니다. 서울은 한정된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밀집 형상은 한국 주거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건축가로서 이런 현상을 개선하고 전형적인 틀을 깰 수는 없는지 늘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에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지 그 전형적인 틀인 아파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지금 보이는 곳이 청담동인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쪽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사 현장을 잠깐 보러 갔었어요. 여기 청담 초등학교랑 청담 중학교를 지나서 왔거든요. 아, 확실히 아이들이 부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쪽으로 쭉 가서 한강변을 따라서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네, 이쪽 라인에 있어요. 네. 네, 바로 여기 곳입니다. 여기. 예. 네. 이 부지 지금 여기 청담 시티 1차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철거가 되고 이 자리에 지금 에테르노 청담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옆에 그 연예 기획사가 있어요. 바로 SM 사옥입니다. 그 갤러리아 백화점 그 옆에 있는 곳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곳에도 사옥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20층 규모로 지어지니까 지금 이 옆에 있는 아파트가 19층이거든요.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위층이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높이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이 위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 그래서 이 위치에서 전경을 보게 되면 뭐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보니까 바로 앞에 한강으로 넘어가는 토끼굴이 있더라고요. 넘어지면은 바로 한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펜스가 쳐져서 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현장을 갔을 때도 지금 이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쭉 길게 있는 곳이 공원이고요.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요 횡단보도로 건너서 바로 여기 내려가면은 바로 한강공원 나옵니다. 지하철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이 뭐 지하철 타고 다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한강공원 갈 수 있고 또 여기 공원도 쫙 있고 예, 좋습니다. 네. 여기 바로 옆에가 예, SM 아이유와 이웃사촌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곳 분양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은 아이유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30억? 와... 다음에도 건축물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Far as the echo, where do we start? You can lend it.